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현 소장님. 자, 항공과 정유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항공과 정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소외됐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여객기 수요는 좀 늘고 있지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기 수요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이 코로나 격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봤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거리를 돌아다녀 보시면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어디 내국인들도 해외 여행을 좀 많이 날아가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격리 문제로 인해서 실적은 우려는 좀 없어졌다. 그러니까 실적도 좀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실적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LCC, 그러니까 뭐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올해까지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유지될 거다. 적자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어둡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항공사들의 실적 역시도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 벌써 11월이니까 2023년, 2024년 미래를 봐야 되는데 항공주들,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실적 전망치가 올해가 지금 최고 고점이고 내년부터는 역성장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말에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뭐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전망이 올해보다 떨어지는 2023년 전망이 나온다라고 하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 더욱 커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실적 전망치는 더 어두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좀 기대 이하 실적이 나왔었고 다만 4분기부터는 난방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항공유에 대한 그 소비도 회복이 되면서 3분기보다 훨씬 좋은 4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도 최근 흐름, 뭐 GS도 그렇고 S월드 보면 주가 흐름이 상당히 나쁘지 않게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정유주들 역시 항공주와 마찬가지로 2023년, 2024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하지만 2023년도 크게 역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2024년도 2023년 대비해서 소폭이지만 역성장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게 시장의 컨선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항공주들과 마찬가지도 정유주도 역시 굳이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식시장 자체도 약간 변동성이 있어서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 위주로 그런 업종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고 항공주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접근하시기보다는 실적이 업황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점에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항공과 정유주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경기 침체 우려로 업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사우디의 왕세자가 다시 방한을 한다고요. 그래서 네옴 스티즈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일단 새로운 수혜주가 앞으로 나타날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옴시티 테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순환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틀 전 같은 경우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물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다스코라든지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지만 눈에 띄는 부분들은 새로운 수혜들이 좀 많이 났다라는 것들이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유신이라든지 성신약이라든지 현대무백사라든지 그리고 대한전선이라든지 새로운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난데 앞으로도 아마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을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두산이라든지 그 종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현대무백스 그리고 도하엔지니어링 뭐 성신약 같은 종목들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 네옴시티가 아시겠지만 그 사우디가 석유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재생에너지로 이 네옴시티를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뭐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쪽으로 할 건데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와 그리고 최종 소비가 되는 이 네옴시티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상에서 발생되는 전력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효율의 송배전망이 상당히 필수적이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LS라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실적으로 2017년도에 사우디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우디와 좀 가깝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대한전선도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내에서 이제 AI 기술이라든지 로봇을 활용한 뭐 물류 분류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가사 도움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만큼 완성도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현대모벡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현대모벡스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사우디에 네이버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모벡스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달에 네이버 랩스와 로보포트, 그러니까 로봇을 운반하는 승강기를 개발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게 좀 강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로봇 쪽으로 또 연관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두산은 잘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원자력이라든지 수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퓨얼셀을 통해서 수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라는 비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로봇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 많은 도시에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도 식량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도 식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물산업이라든지 수자원 같은 어떤 그 SOC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새롭게 또 레미콘 업체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성신장애가 레미콘 공급이라든지 건자재 유통을 위한 관계사를 현재 사우디에 설립을 하기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우디 갈 때 어쨌든 또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쪽으로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뭐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리스트업을 하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신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태광이라는 기업입니다. 태광은 어떻게 보면 피팅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광밴드랑 어쨌든 태광이 우리나라 피팅 업체의 대표하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카타르의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물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타르와 어쨌든 LNG 쪽 수출 시장을 지금 라이벌 형성을 구도하고 있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쪽에서도 LNG 프로젝트로 인해서 물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LNG 거기에다가 아직 확정 공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SOL의 이제 미확정 공시를 보면 7조 원 이상의 석유화 프로젝트가 지금 예정돼 있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확정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크게 점프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늘 태광 기업을 가지고 와봤고요. 세부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35억이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 전망이 360억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165%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고성장이 올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580억을 전망하고 있어서 또 올해 대비해서도 한 60% 이상의 영업이익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고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5% 가깝게 떨어지긴 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을 밑바탕으로 해서 태광이라는 기업의 주가 역시도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16,000원에 매수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서 16,000원 언덕까지 잠깐 내려갔었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16,700원까지 거의 3% 가깝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은 13,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광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고성장이 지속되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게 되면서 좀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수주잔고가 이제 850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수주잔고가 이제 3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40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4분기에 적어도 15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연간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의 최대 단점이 좀 고평가가 돼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퍼가 110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간 조정 거치고 그리고 실적이 좀 호전이 되게 되면서 이 고평가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내년에는 한 20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고평가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또 절변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들이 또 이 회사의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가는 10만 7천 정도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